XSFM입니다. P25. Perfect 25 English Podcast. Welcome to our first show.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The first topic we'll cover today is the bathroom codes or restroom etiquette. 첫방부터 더러운 얘기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And the next one is about Donald Trump versus Rosie O'Donnell. 미국 대선 기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들려드릴 겁니다. Last but not least, we will tell you who the heck we are. Perfect 25 English Podcast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이제 곧 출발하겠습니다. Get ready to open your ears and let's get started.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의 퍼펙트 25 팟캐스트를 책임질 호스트 캡틴 K 인사드리고요. And this is Ludia. Nice to meet you all. We will try our best to help you with conversational English. 자, 앞으로 매주 방송이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영어 방송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our episode, why don't you email us to perfect25?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그리고 트위터,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P25 질문 또는 사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We'll be waiting to hear from you. This podcast is sponsored by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XSFM입니다.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저희 팟캐스트는 항상 오늘의 사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Via email. 그럼 활기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오늘의 사연 들어갈게요. 메일 주소 kse-hyphen인가요? kjs-한메일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연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Oh, sure. 대시하고 하이픈하고 차이가 뭐죠? Good question. 여기 이메일 주소서 쓰인 거는 하이픈인데요. 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줄 때 써요. 예를 들어서 뭐 father-in-law 이런 단어 할 때 father-in-law 사이에 하이픈이 들어가죠. 장인어른을 얘기할 때 그 father-in-law 할 때 right. 들어가는 거는 대시가 아니고 하이픈이고요. 네, 반면에 dash는 문장에서 어떤 부연 설명을 하는 삽입구 같은 걸 넣어줄 때 컴마처럼 쓰이는 거라서요. 생긴 거는 하이픈보다 좀 더 긴 형태예요. 아, 대시하고 하이픈은 뭐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ks-kjs-한메일님께서 사연을 주셨고요. 얼마 전에 대구역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읽었습니다. 깨끗하게 사용한 당신 덕분에 참 행복합니다. 한국어로는 참 재밌고 좋은 표현 같은데 바로 아래 영어 표현은 그냥 심심하게 Please keep this toilet clean 이라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뭐 화장실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루디야, 남자 화장실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아이템만이 아닙니다. 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I think I can tell. 그래요. 영어권 나라에서도 이런 뭐 웃긴 표현들이 있나요? 보통은 주로 keep it clean. 그냥 깨끗하게 써라. Or if you drop it, pick it up. 떨어뜨렸으면은 주워라. 뭐를 떨어뜨린 건가요? Drop it. 여기서는 화장실이니까 이시 휴지, toilet paper를 이야기하겠죠. 아, 휴지를 떨어뜨렸으면 네가 주워라라는 표현이네요. 굉장히 좀 직설적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Right. 한국보다는 좀 더 straightforward하고 direct하게 말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물론 좀 돌려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For example, you are not the only one using the toilet.
이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너 혼자만은 아니다. Right. 어,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You are not the only one. 너 혼자만은 아니다. Using the toilet. 이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아, 제가 남자 사람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웃긴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Boys, stand closer. It might be shorter than you think. 이것도 문장이 깁니다.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Boys, stand closer. 소년들이요, 남자들이요, 가까이 서라. Mm-hmm. It might be shorter than you think. 네, 굳이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Boys, stand closer. It might be shorter than you think. 알겠습니다. 어, 한국 화장실에는 이상하게 창의적인 문구가 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변기에 잡템을 드랍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좀 더 웃긴 거 없을까요? 센 거. 아, 여자 화장실에서 이런 거 봤었어요. It says, Ladies, please remain seated for the entire performance. 이것도 한번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dies, please remain seated. 숙녀들이요, 뭐 계속 앉아 있어라. For the entire performance. 전체 퍼포먼스 동안? 이 뭔 말이죠? 네, 화장실에서의 모든 볼일이 끝날 때까지 제발 앉아 있어라, 뭐 이런 거겠죠? 아, 알겠습니다. 저로서는 좀 상상하기 힘드네요. 문장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adies, please remain seated for the entire performance. 아, 굳이 저는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아, 이런 것도 있는데요. If it runs out, just accept your fate and weep silently. 요것도 좀 깁니다.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If it runs out. 다 떨어졌으면 아마 휴지겠죠?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Just accept your fate. 운명을 받아들이고. Right.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weep silently. Weep? Weep이 뭔 말이죠? W-E-E-P, weep 하면 눈물을 흘리다 라는 단어인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cry는 좀 소리를 내서 펑펑 크게 우는 동작을 뜻하고요. weep은 좀 소리 없이 흐느껴서 혼자 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weep silently 하면 조용히 그냥 혼자 눈물을 흘려라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runs out,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그냥 너 운명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울어라 라는 뜻이네요. 재밌습니다. 문장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If it runs out, just accept your fate and weep silently. 휴지가 다 떨어졌으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조용히 울어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아, 네, 답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ain course. Hey, have you ever watched Trump vs. O'Donnell on YouTube before? Oh yes, the trash talk between them. Rosie O'Donnell is known for her bad mouth. Yes, but that's part of her job. However, can you believe Donald Trump? Now, the whole country knows his limited words. Trump even said Rosie O'Donnell's disgusting, both inside and out. You take a look at her, she's a slob, she talks like a truck driver. Well, Rosie O'Donnell didn't talk like a Girl Scout herself. Nevertheless, someone who is running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ustn't talk like that. He even mentioned that the USA should get rid of all immigrants. That doesn't make any sense, since the USA is built by them. If he becomes a new president, I think the whole country will be on red alert. 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섬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준비한 다이얼로그는 트럼프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죠. 트럼프와 그리고 로지 오도넬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쇼 호스트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문장에는 트럼프 그리고 vs. 오도넬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y, have you ever watched Trump vs. O'Donnell on YouTube before? 야, 너 트럼프와 오도넬 사이에 유튜브 본 적 있니? 라는 표현인데요. 어, 문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have you ever before? 라는 표현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Right. Have you ever what what before? 하게 되면 과거에 뭔가 해본 적이 있는지 어떤 경험이 있는지 상대한테 물어보는 말인데요. 문장 끝에 before를 넣으셔도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오,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표현인 것 같네요. 네. 주의하실 점은 have you ever 다음 동사의 형태가 분사라고 하죠. Past participle, 즉 PP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Have you ever listened to 요파씨 before? 아, 너 요파씨 예전에 들어본 적 있니? 라는 뜻이네요. Mm-hmm. 사실 have you ever 가지고 정말 많이 쓰실 수 있는 형태는요. Have you ever been to 어떤 장소? 형태인데요. 그럼 너 그 장소에 가본 적 있냐? 라는 뜻이 되겠네요. Right. For example, have you ever been to 광화문 before? 너 광화문에 가본 적 있니? 라는 뜻이 됩니다. Right. 알겠습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PP before 라는 이거를 이제 패턴으로 기억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트럼프와 오도넬 사이에 유튜브 본 적 있니? 유튜브 봤어? 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갈게요. Oh yes, the trash talk between them. 그래, 둘 사이에 욕 뱉을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Trash talk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Mm-hmm. Trash, T-R-A-S-H. Trash 하면 쓰레기를 이야기하죠. 쓰레기. 네. 네, 그래서 trash talk 하면 말 그대로 좀 쓰레기가 될 법한 부정적인 안 좋은 대화를 이야기해요. 욕설이 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쓰레기 같은 말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욕설, 욕배틀 네. 뜻이 되겠네요. Mm-hmm. 이 단어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Mm-hmm.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Oh yes, the trash talk between them. 둘 사이에 욕배틀 말이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Rosie O'Donnell is known for her bad mouth. 오도넬은 돌직구, 뭐 독설로도 유명하잖아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중간에 is known for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m-hmm. Be known for, 여기서는 is known for, 무언무언이었는데요. 무언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라는 수거 표현이에요.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He is known for his work. 그는 그의 일에 잘 알려져 있다, 유명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일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It could be both. 일을 잘해서일 수도 있고요. 못해서일 수도 있고 좀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를 파악해 주시면 되세요. 하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표현이 되겠네요. Right. 알겠습니다. 뭐 다른 예문이 있을까요? XSFM's studio is known for its fantastic river view. 어떻게 써야 될지 알겠습니다. XSFM 스튜디오는 그 판타스틱한 너무 멋진 리버뷰 강가의 풍경? 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네요. Mm-hmm. 알겠습니다. 뒤에는 bad mou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bad mouse. Mm-hmm. bad 하면 나쁘니까 나쁜 입? 뭐죠? 즉, 뭐 거친 말을 자주 내뱉는 그런 입을 얘기하겠죠. 독설을 잘하는 사람한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렇군요. 나쁜 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을 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그냥 bad mouse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발음이요. 배드마우스 빨리 가시면 안 되고요. bad, bad. 좀 입을 크게 벌리시고 bad를 빨리 한다고 생각하시면 발음이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bad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침대처럼 들릴 수 있어요. bad, bad. bad mouse가 아니라 bad mouse. 그렇죠. 조금 더 길게 크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발음에 유의해 주시고요. 세 번째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Rosie O'Donnell is known for her bad mouth. 오도넬은 돌직구 또는 독설로 유명하잖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지요. Yes, but that's part of her job. However, can you believe Donald Trump? 문장이 조금 깁니다. 끊어서 가볼게요. Yes, but that's part of her job. 네,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 그건 뭐 그녀의 일이지. However, can you believe Donald Trump? 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표현인데요. Can you believe? 이라는 게 보입니다. Can you believe it? 하면 그냥 너 뭐 믿을 수 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네, can you believe what 하면 말 그대로 뭔가 믿을 수 있어? 라는 뜻이긴 한데요. 톤 자체가 뭔가 의심스럽거나 믿기 힘든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믿을 수 있냐가 아니라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뉘앙스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것도 아까 그 be known for처럼 문장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If I say, wow, can you believe that car? It's spectacular.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차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의미인데요. 만약에 제가, oh my god, can you believe that car? It's horrible. 차가 끔찍하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네요. 그러면 이거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Can you believe what the president did? 대통령이 한 일을 너가 믿을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하기보단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겠네요. Right.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Yes, but that's part of our job. However, can you believe Donald Trump? 그래, 그건 그녀의 일이지. 하지만 트럼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 보죠. Now the whole country knows his limited words. 해석하자면 이제 온 나라가 그의 무식함을 아는 것 같아라는 뜻인데요. 뒤에 limited words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limited 하면은 한계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Right, limited edition 많이 들어보셨죠? 한정판. 한정판. 네, so limited 하면 한계가 있는 또는 한정적인 이런 말인데요. limited words, 단어라고 했으니까 단어가 한정적인, 즉 어휘력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무식하다? 그럴 수도 있고요. 라고 네.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어휘력이 부족해서 무식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Now the whole country knows his limited words. 이제 온 나라가 그의 무식함을 아는 것 같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봅니다. Trump even said Rosie O'Donnell is disgusting, both inside and out. You take a look at her. She's a slob. She talks like a truck driver. 이것도 문장이 깁니다. 해석하자면 트럼프가 로지는 진짜 역겹고 얼핏만 봐도 게으르고 또 트럭 드라이버처럼 말한다고 했대라는 뜻인데요. 끊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Trump even said 트럼프가 심지어 얘기하길 Rosie O'Donnell is disgusting both inside and out. 로지는 정말 안으로 밖으로 정말 정말 너무너무 역겹고 라는 뜻입니다. disgusting 이거 드라마에서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D-I-S-G-U-S-T-I-N-G, disgusting, 보통 oh, that's disgusting,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물이나 어떤 상황에 주로 사용을 하지만 사람한테도 뭐 역겹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와, 굉장히 좀 무서운 표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both inside and out, 그러니까 안으로 밖으로. Right, 내면이나 뭐... 외면이나. 강조하는 표현이 되겠네요. 네, 모두. 알겠습니다. 그래서 뜻은 로즈 오도넬은 정말 안으로 밖으로 정말 정말 엄청나게 모든 부분들이 다 역겹고 그리고 뒤에 문장은요. You take a look at her. 그냥 뭐 그녀를 얼핏만 봐도 She's a slob. She talks like a truck driver. 슬롭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슬롭이 뭐죠? S-L-O-B, slob 하면 게으른 사람을 좀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뭐 게으름뱅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하나의 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뭔가 좀 좋지는 않죠. 비하하는 표현이죠. 뭐 disgusting이나 slob이나 굳이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지만 들으셨을 때는 화를 내셔야 되는 표현 같습니다. 뒤에 문장 이어서 갈게요. She talks like a truck driver. 갑자기 트럭 드라이버가 왜 나오죠? 트럭 운전사처럼 얘기한다? 네, 트럭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트럭 운전하시는 분을 이야기하는 단어라서요. 욕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직업인데요. 이런 직업군을 이용해서 발언했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좀 특정 직종을 비하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영어 표현으로 쓰시면 좀 곤란하세요. 트럭 드라이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도 아닌데 여기서는 트럼프가 트럭 드라이버처럼 말한다고 했대라는 의미는 어떻게 그렇게 직업을 비하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네요. Right. 알겠습니다. 그 사람 언어 습관 좀 고쳐야겠네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ll, Rosie O'Donnell didn't talk like a Girl Scout herself. Nevertheless, someone who is running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ustn't talk like that. 그러게 오도넬도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진 않았어. 그래도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문장이 기니까요.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Well, Rosie O'Donnell didn't talk like a Girl Scout herself. Well, 그러게 오도넬도 그렇게 예쁘게 얘기하진 않았어 라고 해석이 되겠는데요. 갑자기 걸스카우트 왜 나오죠? 걸스카우트는 여기서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걸스카우트이 아무래도 행실이 바르고 좀 착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오도넬도 약간 걸스카우트처럼 착하게 말하진 않았어. 이 정도의 말이 될 것 같아요. 말을 곱게 하진 않았어. 그냥 범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생이라는 단어 중에요. 너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차이는 뭐죠? Right. Nerd, N-E-R-D. Nerd는 아무래도 좀 이미지가 혼자 책만 보고 공부만 해서 좀 답답하고 사교적이지 않은 그런 이미지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네요. 약간은 그렇고요. Girl Scout은 그냥 good girl 또는 well-behaved girl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실이 착한 아이의 느낌입니다. 그럼 남자한테는 보이스카우트라고 써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보이스카우트는 안 써요. 그냥 good boy 또는 well-behaved boy 이 정도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뒤에 문장은요. Nevertheless, someone who is running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ustn't talk like that. 미국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중간에 보면은 is running for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뭐 대통령 위해서 달려가니까? 대선 주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사실 run은 달리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run for까지 합쳐서 그리고 for 뒤에 어떤 직책 같은 게 나오면요. 그 직책에 도전하다, 출마하다라는 뜻이 돼요. 아, 런이 하나의 뜻만 갖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참고로 for 없이 그냥 is running what 하면 무언가를 진행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또는 회사 등을 운영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렇군요. 예문이 있을까요? For example, Captain K and Ludia are running the show. 아, Captain K와 Ludia는 쇼를 달려가는 게 아니라 쇼를 진행하고 있어, 그렇죠. 운영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m-hmm. 이어지는 다이얼로그에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Mustn't talk like that.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인데요. Mustn't 이게 뭐예요? Mustn't는 must not을 줄여 쓴 건데요. 발음은 mustn't 라고 하시면 되세요. 어려운 표현은 아닌데 줄이니까 굉장히 모르는 단어처럼 생소하죠.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Rosie O'Donnell didn't talk like a Girl Scout herself. Nevertheless, someone who is running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ustn't talk like that. 그 다음 문장으로 또 넘어갈게요. He even mentioned that the USA should get rid of all immigrants. 심지어는 미국이 모든 이주민들을 추방시켜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immigrants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저 외국 놀러 갈 때 그 출입국소에서 이 단어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 immigration일 거예요. 출입국 관리소로 immig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원은 같은데 여기서는 immigrants, 이민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민자들, 이주민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Mm-hmm. 그럼 앞에 get rid of가 붙어서 이민자들, 이주민들을 제거하다.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인가요? Get rid of 하면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수거는 맞는데요. 여기선 뒤에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추방시키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clear out 이 정도의 표현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워낙 제거하다라는 말이 죽인다는 말로 한국에서 많이 쓰여서 그래서 여기서는 제거한다는 거는 죽인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추방시켜버린다라는 얘기였습니다. Right.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e even mentioned that the USA should get rid of all immigrants.
심지어는 미국이 모든 이주민들을 추방시켜버려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since the USA is built by them. 그게 말이 되니? 미국은 이주민들로 만들어진 나라잖아 라는 뜻입니다. 끊어서 한번 가볼게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그게 말이 되냐? 라는 뜻인데요. Make any sens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make sense 하면 말이 되다, 즉 논리가 맞다 이런 말이니까요. 여기서는 부정형으로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안 맞다 라는 표현이 됐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센스가 아니군요. 그래서 not make any sense 하면은 말이 안 된다, 논리가 안 맞다 라는 right. 뜻이었고요. 뭐 예문 하나만 들어주세요. Okay.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 you forgot your mom's birthday.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힙니다. 너가 너의 엄마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니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네요. Mm-hmm. 또 어떤 예문이 있을까요? It doesn't make any sense that the president disappeared for 7 hours.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없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뜻입니다. Mm-hmm. 자꾸 대통령 얘기가 나오네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알겠습니다. 뒤에 문장으로 이어서 가볼게요. Since the USA is built by them. 미국은 이주민들로 만들어진 나라잖아 라는 뜻인데요. Since 하면은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잖아요. Since가 여기 왜 나왔죠? 아, since 다음에 어떤 시간의 표현, 시점 같은 게 나오면 그때부터, 그때 이래로라는 말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because처럼요. 뭐뭐 때문에 라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아, 그래서 미국이 그러니까 이주민들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because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Because하고 since의 차이점은요. 이유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because를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since는 서로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좀 당연한 이유를 언급할 때 since를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어요. 아, because하고 since는 좀 차이가 있네요. 네. 나 지금 화가 났어. 네가 뭐뭐 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때는 because를 쓰는 거고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 라고 할 때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를 얘기할 때는 since를 쓸 수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이얼로그의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That doesn't make any sense since the USA is built by them. 그게 말이 되니? 미국은 이주민들로 만들어진 나라잖아 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 갈게요. If he becomes a new president, I think the whole country will be on red alert. 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요것도 기니까요. 한번 끊어서 가볼게요. If he becomes a new president. 어렵지 않습니다. 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I think the whole country will be on red alert. 내가 생각했을 땐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난리가 날 거야 라는 표현으로 red alert. 네, 말 그대로 뿅뿅. 맞아요. red 빨간색 alert 경고를 이야기해서 뭐 긴급 사태, 비상 사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 사태로 할 때 red alert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예문 하나만 들어 주세요. Okay. Many foreign articles state that Korea is on red alert now. 많은 외신 기사들이 한국은 지금 비상사태라고 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 예문만 다시 한 번만 들려주세요. Many foreign articles state that Korea is on red alert now. 지금 많은 외신 기사들이 비상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이얼로그에 있는 문장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If he becomes a new president, I think the whole country will be on red alert. 그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거야 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 다이얼로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시 한 번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조금은 더 들리실 것 같습니다.
Hey, have you ever watched Trump vs. O'Donnell on YouTube before? Oh, yes, the trash talk between them. Rosie O'Donnell is known for her bad mouth. Yes, but that's part of her job. However, can you believe Donald Trump? Now, the whole country knows his limited words. Trump even said Rosie O'Donnell is disgusting, both inside and out. You take a look at her, she's a slob, she talks like a truck driver. Well, Rosie O'Donnell didn't talk like a Girl Scout herself. Nevertheless, someone who is running for the nex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ustn't talk like that. He even mentioned that the USA should get rid of all immigrants. That doesn't make any sense, since the USA is built by them. If he becomes a new president, I think the whole country will be on red alert. XSFM입니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Perfect 25 퍼펙트 25 잉글리시 팟캐스트 첫 번째 방송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그리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Q&A 시간에서 들으셨듯이요. 여러분의 영어 고민을 가장 섬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이메일 주소는요. perfect25pod@gmail.com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도 있습니다. #P25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연 하나하나 소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방송에 소개되신 사연으로는 저희가 아주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온 나라가 가장 뒤숭숭한 이 시절에도 저희와 함께 공부에 시간을 투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is has been the weirdest time in our country, but still, you chose us makes us humble. XSFM과 퍼펙트 25가 함께 만드는 퍼펙트 25 English Podcast. 저는 프로듀서 그리고 진행자 캡틴 K였고요. Host/producer Captain K. 한국말 잘해서 놀라셨다고요. 선생님 루디아였습니다. And this is bilingual Ludia, if you say so. 좋은 한주 되시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Have a nice week and we will see you next Monday. 안녕히 계세요. Bye bye. Bye. XSFM입니다. P25.